사위요? 우리 큰딸이 여기 원장하고 결혼하는 거 예은이가 말씀 안 드렸나요? 어머, 큰따님 결혼해요? 네. 축하드립니다. 예, 저 바빠서 전 이만 그럼 식장에서 뵈어요. 네, 아유 잘 뵈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 아니, 어머, 얘는 지연이 결혼하는 걸 왜 나한테 말을 안 해? 어머한테 뭐라 그럴 거 없어. 내가 당신한테 말하지 말라 그랬어. 아니, 왜요? 사돈 저녁 결혼식장에 나 혼자 갔다 올 테니까 그렇게 하라. 왜요? 왜냐니? 아니, 머리는 장시로 달고 다녀? 아, 진섭 엄마도 그 결혼식장에 올 텐데 당신까지 가면은 아, 사돈 저녁 동생이 시어머니 둘씩이나 모시고 산다고 사람들한테 광고할 일 있어? 아, 그러니까 당신은 나 빼고 형님이랑 나란히 결혼식장 가서 사람들 앞에서 진짜 부부인 척 호호 깔깔 하시겠단 그런 말이에요? 누가 호호 깔깔 한다고 그래? 아, 내가 그 여자랑 호호 깔깔 그럴 사이야? 됐어요. 사람들 앞에서 첩인 나는 창피하니까 조강 지척 끼고 점차 떨겠다 뭐 그런 말이잖아요. 예, 잘 알겠어요. 저야 뭐 뛰어봤자 평생 천년이죠. 아,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. 아, 전적 장사 안 할 거야. 아이고, 철딱 썼니 했는데 빛내라고. 아이고, 약속한 한 달 다 돼가는데 부인한테 이혼 얘긴 꺼낸 거야? 아직 못했구나. 당신은 새가슴이라 가정을 깰 만한 위인이 못 될 줄 알았어. 아니, 새가슴이 아니라 처형이 곧 결혼해. 장인어른 안 계셔서 예식장에 처형 손도 내가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혼 얘기를 꺼내니? 그건 당신 사정이고 나하고의 약속은 안 중요해? 아, 처형 결혼식 앞두고 이혼 얘기를 꺼내면 내가 사람이니? 당신 이미 사람 아니야. 뭐? 마누라 놔두고 바람난 인간이 그럼 사람이니? 그나마 사람 구실 하려면 한 여자만 힘들게 해.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당신 부인하고 나 둘 다를 힘들게 하지 말고. 야, 미치겠다. 돌겠다 정말. 아버지는 어떻게 견뎠을까?